집에서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야식 메뉴들을 가져왔어요. 그리고 애슐리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리고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 치킨부터 핫스파이시 치킨볼, 그리고 애슐리 치킨 스윗 콤보까지 세 가지 제품 애슐리 치킨 세 개 만나보고요. 그리고 야식 메뉴하면 빠질 수 없는 떡볶이. 조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저도 좋아하거든요. 조스 오리지널 떡볶이에 떡볶이 하면 빠질 수 없는 순대. 순대하고, 그리고 소곱창까지. 이러면 정말 야식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구성이죠. 요거 오프라이스 세트랑 애슐리 홈스토랑 세트인데, 요거 이용하면은 야식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치킨은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, 아이들 밤에 갑자기 배고프다고 치킨 시켜달라고 할 때 있는데, 그럴 때 요거 간단하게 데워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완성이 되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조스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. 어릴 때 학교 앞에서 사먹던 그 포장마차에서 사먹던 떡볶이 그 맛이 나요. 단맛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.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어요. 끝에 매콤한 맛이 올라와서 너무 질리지 않는 맛? 너무 달면 질릴 수 있는데 끝맛이 매콤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곱창구이도 한번 먹어볼게요. 곱창구이는 원래 곱창만 들어있는데 제가 양파랑 고추랑 마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볶았거든요. 생각보다 맛있어요. 구울 때 사실 약간 냄새가 나서 혹시 냄새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굽고 나니까 냄새도 안 나고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야식 메뉴도 좋고 술안주로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야채 조금 넣으면 풍부하게 즐길 수 있어서 이렇게 즐기면은 진짜 괜찮은 술안주도 될 것 같고요. 맛있어요. 순대는 잘못 사면 이렇게 데웠을 때 껍데기 다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일단 껍데기는 하나도 안 터지고 깨끗하게 잘 데워졌어요. 끓는 물에 딱 7분 데웠는데
깔끔하게 잘 되어졌고요. 먹어볼게요. 찰순대인데 깔끔하게 맛있어요. 순대에 이렇게 쌈장이랑 고추, 양파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. 서울에서는 쌈장 안 드신다면서요? 이거 쌈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애슐리 치킨도 먹어볼게요. 애슐리 치킨이야 뭐 워낙 인기 메뉴라서 애슐리 가면은 치킨만 골라 드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요거 매니아층이 많은 치킨인데요. 요게 핫스파이시 치킨봉이고 요거는 오리지널 통살 치킨이거든요. 에어프라이어 데웠는데도 굉장히 바삭하게 잘 데워진 것 같아요. 에어프라이어에 데웠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겉바속촉 제대로 정말 튀겨졌고요. 애슐리에서 먹던 그맛 그대로예요. 애슐리에서 먹는 그 치킨 맛이고 스파이스 치킨봉도 먹어볼게요. 요거는 오리지널 통살 치킨보다는 옷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. 겉이 부드러운 빵가루 같은 게 입혀져 있는 느낌? 약간 매콤하고 아주 맵진 않고요. 깔끔하게 매콤한 맛이에요. 뒷맛이 꽤 깔끔해요, 굉장히. 요거는 꿀간장 소스에 버무린 애슐리 치킨 스윗콤보인데요. 집에서도 이렇게 간장 소스에 버무려서 우리 보통 시켜먹는 간장치킨처럼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맛을 볼게요. 반찬 소스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하게 간을 맞춰서 질리지 않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. 깔끔해요. 많이 맵진 않아?